쓰신 책이 정말 쉬운데, 하나 어려운 말이 하나 있어요. 예. 깎으면서 깎지 말고, 올리면서 올리지 예. 말고. 이거 무슨 약간 불교 경전에 나올 법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요 얘기도 어찌 보면 쉬운 얘기죠. 그말 그대로니까. 깎으면서 제가 그대로 예를 들어볼게요. 5억짜리 집을 4억에 해주세요. 이렇게 깎는 거잖아요. 그쵸. 깎으면서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시를 안 내는 깎는 그 드러내놓지 않게 깎는 거죠. 드러내놓지 않게. 그리고 반대로 올리면서 나는 더 받아야 돼. 근데 이제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5억짜리가 아주 오른 것 같아. 근데 5억에 팔 수는 없잖아요. 시세가 6억이면 6억을 받든지 뭐더 받든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6억으로 올리면 올린 거잖아. 근데 올리는 거를 표시 안 나게 올리는 거죠. 올리면서 올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올렸는데 아까 깎는 건 결과적으로 깎는 건데 이제 그 얘긴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그냥 돌직구 날리면 다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겪는 더 많이 겪는 이제 전세를 예를 들어볼게요. 전세를 이제 5억짜리를 보러 갔어. 그러니까 5억인데 집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5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깎아야 되잖아. 그쵸, 그거. 그런데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이다, 다시 돌려받는 돈이다 해서 그렇게 많이 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아이, 뭐, 주인이 양보한다. 그냥 괜찮지. 집이 5억이니까 5억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매매로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내가 이제 매매는 5억 주면 다준 거니까, 그쵸. 이게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깎으려고 한단 깎으려고 말이죠. 깎아야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협상법인데, 이분한테 이제 그 주인한테 그런 거죠. 5억짜리를 뭐 4억 5천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5억짜리를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급하지 않으면 왜 그쵸, 5천만 굳이 원을 깎아줄 5천만 원 이유가 없는 깎으면,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다 통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중개업자가 결국에는 이 가격 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 조정은 이 중간에 있는 중개업자의 실력이 큰 이제 그 좌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초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 사장님 아이, 뭐, 저분이 4억 5천이면 하겠다는데요. 4억 5천에 해주세요. 대개 이런 레파토리예요. 그쵸. 그러면 못해. 그럼 끝이야. 더 이상 이제 그쵸.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대개 이제 협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깎아주기는 깎아주는데 이제 자존심 안 상하게 깎아야 그쵸. 되니까 이제 핑계를 많이 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할 때는, 이쪽 그 직접 사는 사람도 그런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고 이제 중간에서 더 좋은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아 제가 4억 5천이면 이제 할 의사를 정확하게 내비치는 거죠. 내가 할 테니까 한마디로 4억 5천에 좀 깎아주라 이거죠. 이 중개업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 유대의 물건을 봤어요. 유대에 있는 5억짜리를 봤는데 아, 사장님 제가 이거 4억 5천에 안 깎아주면 제가 저쪽 성남에 있는 그쪽 대우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이쪽에서 사장님이 깎아주시면 제가 요 얘기 요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계약서야 수수료를 받으니까 이거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4, 5천에 못 맞춰주면 안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손님을 놓치는 꼴이 그렇죠. 되니까 나는 이제 죽게 살기로 이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럼 가만히만 있어도 설득을 해주는데 그냥 단순하게 사장님 4억 5천에 해주면 뭐 하려고 그러면 다 느끼게도 아, 이 사람은 2, 3천은 더 쓰겠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진 게 없고 이유도 구체적으로 얘기할수록 좋죠. 제가 대출도 다 끌어 진짜 요즘 얘기로 영끌입니다. 그래서 다 했는데 4억 5천밖에 안 돼서 제가 지금 성남 거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인간적으로 얘기했죠. 성남 거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그 집도 마음에 들어서 제가 4억 5천이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 주인 입장에서 그렇게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면 4억 5천 해주세요. 5천만 깎아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거안 하면 성남 사겠다는데요. 그러면 할수 없지만 내가 깎아주면 그래도 하겠다고 하네. 그리고 이유도 타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양보할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돌직구를 날리죠. 얼마 깎아주면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이유는 여러분이 없어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타당하게 하면 돼. 대표적으로 신혼들은, 아, 신혼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얼마 빌리고, 진짜, 맞벌이해서 겨우 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깎아주면 하겠다는 게 아니고, 깎는 게 아니야. 나 그냥 해주면은 그냥 하는 거고, 아니면 나 저쪽 하겠다. 그러니까, 불만 없잖아요. 그렇지.
안 하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또 차선책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5천만 원은 내가 좀 많이 양보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4,800이면 내가 계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은 2천만 원 깎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아, 내가 충분히 그 정도 가격이면 네. 되겠다. 그러면 아, 그러면 이제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제가 부모님한테 좀 더 빌리든지 네. 친구한테라도 그쵸. 제가 이게 딸라둥이라도 빌려서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볍게 2천이 깎인 거죠. 그러니까 깎으면서 안 깎은 거가 되는 거죠. 이 입장에서 보면. 그거 반대로 하면 똑같죠. 지금 시세가 막 6억으로 올라갔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나는 5억에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전에 내가 5억에 내놔서 막 아 5억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나 못 팔아. 6억에 하면은 뭐 이런 것도 좋겠죠. 어차피 그렇지만 아 이번에 내가 이제 팔려고 했었는데 아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 바람에 아니면 뭐 우리 와이프가 딴 저기 그걸 했는데 아 이번에는 요거는 좀 보류. 그러니까 그냥 이 거절도 완곡한 거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물건을 이제 팔러 왔는데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런 거 하고 안 사요. 이런 거 하고는 결과는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근데 또 이런 있잖아. 제가 요거는 아, 이거 여자들이 좀 필요한 거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상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정중하게 내보내는 거거든요. 거절이야 결론은.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는데 아, 뭐 요즘 시세도 1억 올라서 나 1억 더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좀 더 부드러운 이 변화구를 던질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아, 5억 8천에 산다는 데 안 한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얘기하셔도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 만들기는 얼마든지 만드셔도 돼요. 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사장님 얼굴 봐서는 해야 되는데, 아, 굉장히 친절하시고 해야 되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네. 아, 아까 전화 왔는데 5억 8천에 하자는데, 아유, 이거 제가 사장님하고 5억이 할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당연히 이해를 하죠. 예,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꺼내서 내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쪽에서는 당연히 박수치면서 응원해주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아, 그럼 이렇게 흥정 잘해서 얼마까지 깎은 거 보셨어요? 아니, 그거는 단위에 따라서 죠. 예를 들면, 이제 억 단위는 천 단위가 깎이는 거거나 백만 단위가 깎이는 거고, 뭐 10억이면 이제 억 단위, 천만 단위가 깎이는 거고요. 이제 100억 단위로 넘어가면 이제 억으로 깎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인 거니까. 예. 아, 이 질문은 제가 봤을 때 작가님밖에 답을 못 해줘요. 실전에서 예. 좀 부동산 흥정을 예. 잘 하는 법. 예. 다른 작가님 못 찾거든요. 공인중개사 하시니까 예, 예. 어떻게 해야지만 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좀 많이 깎을 수 있고 네. 꼭 비싸게 팔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가 이제 연장선상인데요. 네. 오히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집을 사거나 뭘 사든지 내가 그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흥정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요즘 당근 마켓 같이 뭐 직접 이렇게 거래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 부동산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를 틀로 잡아서 네. 결국에는 그 중간에 있는 분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대표적으로 아까 같이 타당한 이유도 얘기해주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네. 제가 책에 썼는지 기억을 안 납니다만 네. 이분한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중개사님한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님 그 저쪽 갈 건데 아까 그것도 인센티브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성남에 있는 걸 해버리면 당신은 한마디로 네, 중개수수료 네. 한 푼도 못 받아. 이거 그렇죠. 정말 압박이잖아요. 네, 무언의 압박인데 네. 4억 5천 해주면 사장님 제가 이거 법정 보수 얼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 제가 그냥 저 아는 분이 이 공인중개사 하시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드려요. 네. 그냥 300인데 제가 100만 원 더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법정 보수를 다 받는 것도 고마운 판에 네, 그렇죠. 1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네, 네.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의 이 펜 하나에 지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내가 100만 원을 주고 500만 원, 1000만 원을 깎는 이런 그렇죠. 효과를 노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거는 나만 이득을 보면은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렇죠. 줄 걸 주려고 네, 하는 건데 그렇죠. 과연 그 일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서는 공인중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긍할 수 있는 이유도 제공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인센티브, 결국엔 돈을 조금 더 주고, 아니면은 법대로 받겠다, 그러면 그걸 다 주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깎잖아요. 그렇죠. 중개보수를 깎는 거는 그렇죠. 사실상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별로 거래를 안 해보신 분은 굉장히 그걸 아깝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걸 협상에다 집어넣고, 내가 줄 거를 그분한테 더 깎게 만들면 나는 더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게 굉장한 그 협상법 중에서도
내가 결국에는 안 하고 상대방을 시키면서 협상을 잘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반대로도 이쪽에서 더 받으려면 이 사람을 잘, 중간에 있는 사람을 잘 구워 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시업 받아주면 그 이상 받아주면 중개료를 주겠다. 그렇죠. 그런 거는 어쩌면 합법은 아닌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인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까 같이 아, 사장님 말씀이 맞지만 내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도 사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지만 나는 돈이 이거밖에 안 돼서 나는 할 수 없이 저거 일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수수료 받으려면 열심히 해라. 네가 열심히 해 이런 것보다 그쵸, 이유만 제공해주면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안 다치고 결국에는 협상을 하는 게 이제 최선이라는 거죠. 사실 근데 부동산 많은 분들 오긴 하지만 이제 계약이 정말 실제 성사된 경우는 또 확률적으로 확률이 낮죠. 그 계약의 성사를 좌우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뭐 그거는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금액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뭐 10억짜리를 10억 다 죽인다고 하면 바로 계약을 하는데 막 9억밖에 못 주겠다. 그쵸. 이쪽에서는 뭐 10억 다 내라. 뭐 1,000만 원밖에 못 갖다 주겠다. 뭐 이건 못 줘. 더 내라.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나 뭐 이런 외부적인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잖아. 뭐 내가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자가 살아서 요즘 최근에 이제 주택 임대차 그 임대차 3법 그쵸. 때문에 이 뭐 입주를 못 하니까 또 이제 안 되는 경우 이런 게 어쩌면 큰 요소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제 좀 세세한 요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올라버리거나 아니면 떨어지면 이게 뭐 정말 하루 차이로도 그쵸. 최근에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푸틴 대통령이 전쟁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걸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까지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어제까지는 하려다가 오늘 되니까 이런 갑자기 이제 외부 변수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외부 변수가. 그리고 이제 그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된 게 이제 애완동물 문제가 커졌어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지금은 이제 애완동물이 거의 이제 뭐 가족 수준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애완동물을 이제 키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전세 월세가 정말 계약이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애완동물을 이제 거의 다 키우니까 이게 좀 아주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꼼수로 이제 그런 경우도 많죠. 계약할 때는 뭐 안 키우다가 몇 개월 후에 이제 데려오고 그렇죠. 사실상 맨날 키우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조금 그렇죠. 이제 넘어가죠. 대충 넘어가고. 근데 의외로 그런 게 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끔 이제 생기는 거지만 이제 건물 하자인데요. 이제 뭐 사건이나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은 뭐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건 다 알잖아요, 사실은.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배관, 뭐 배수, 누수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계약을 쓰고 나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임대차 3법 같은 갑자기 법이 개정되거나 이럴 때 이게 좀 사실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이슈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 뭐 가격 이런 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거 말고 애완동물하고 지금 임대차 3법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이런 거고 이제 뭐 사소하지만 이제 도배나 청소 막 이런 것도 이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방범창이라든지 이런 게 사소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건 어찌 보면 이제 중개업자가 잘 해서 이렇게 그 중간에서 일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이 그냥 서로 돌직구끼리 그렇죠. 싸우면 그냥 나 그런 임차인 필요 그렇죠. 없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나 그런 임차인하고는 뭐 왜 내가 요즘 세상에 그런 시시한 얘기를 들어야 되냐 하고 계약이 깨져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작은 게 크게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그 애완동물 그 문제하고 법이 요즘은 최근에 좀 복잡해져서 그 문제가 좀 이제 커졌죠. 네. 도배하고 청소 관련해서는 이제 월세면은 집주인이 해주고 전세면은 임차인 하는 게 맞나요? 그건 이제 법에 정해진 건 아니고 관례상 그렇게 하는 거죠. 관례상.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건 상식적으로 아시는데 맨 밑에 이제 부동산 특약을 넣다 보면은 계약서에 뭐 부동산 관례에 따름 이런 말도 넣는데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관례에 따른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월세는 주인이 이제 도배 같은 거를 해주고 그 관례예요. 법에 그런 말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강남 쪽에 가면은 월세를 선불로 받아요. 아, 그래요? 그 동네는 또 관례가 그래. 아, 근데 좀 동네가 안 좋은데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후불이에요. 네. 근데 이쪽에서는 아, 실용은 관두고 근데 그 지역은 또 선불이 또 관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관례로 했다가는 아, 이 동네 관례가 그래. 알아보니까 진짜 그래. 그러면은 선불 줘야죠. 부동산 관례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관례라는 게 의외로 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그런 것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도 지금 크잖아요. 도배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장판은 안 해준다 이런 얘기가 예를 들어서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뭐 그게 관례란 말이에요. 아, 예, 예. 그 애완동물은 이제 보통 주인분이 애완동물 키우면은 이제 뭐 허락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애완동물 안 된다는 분이 많으신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분은 좀 이제 드물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주인이 이제 좀 애완동물 키우면 에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고 대신에 이거를 이제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에 따라서 조금 조건이 다른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거절하는 게 낫죠. 나는 그쵸. 애완동물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낫고 그쵸.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그 얘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안 꺼내면 그냥 허용이야. 판례에다 네, 그냥 예.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거를 계약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하면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냥 임대인이 손해야. 자기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죠. 애완동물은 안 된다. 근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이제 그 임차인은 유리한 거죠. 그냥 키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대신에 그런 이제 법적인 걸 떠나서 애완동물을 키우면 결국에는 키울 때나 이제 그 나갈 때나 깔끔하게 해놓고 청소 잘 해놓고 이렇게 어쨌든 방향제로도 뿌리고 이제 표시 안 나게 하는 게 또 어찌 보면은 이제 기본 예의라고 그렇죠. 하죠. 어쩌면 그게 관례죠. 네, 그렇죠. 네.